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 오늘 예쁘게 손톱하러 왔어요. 내일 예쁘게 해서 보여드릴게요. 저녁에 오후 3시 방송은 제가 또 내일 끝나고 바로 또 행사를 가야 돼서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. 오늘 밤 9시에 만나요. 여기 봉곡동에 이름 뭐지? 제니 아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나는 하지 마요. 제니 아트 여기에서 제가 네일을 하러 왔어요. 이쁘죠? 색깔 안 봐요. 이 세상에 색깔이 어쩜 이렇게. 아, 예쁘게도 진열해 놨다. 협조사는 응? 5만 원인데. 예쁘다. 현재 2시 54분이네요. 복층으로 돼서 2층 휴게실입니다. 2층에 휴게실도 있고요. 온열 체험실도 있네. 괜찮다. 복층이라서 참 시원하고 좋다. 확 트이잖아. 봉곡동에 제니 아트 와주시면 돼요. 제가 손톱 예쁘게 해서 오늘 저녁에 방송 때 짜잔 하고 보여드릴게요. 으하, 큰일 났어. 예쁘게 잘 하잖아. 오전에 안동에 행사 갔다가 바로 왔어요. 7시에 일어났는데 오전에 일어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, 저는. 안 그랬으면 오전 내잘 시간인데, 그쵸? 기대하시고 저녁에 뵙도록 할게요. 저기에 아주 괜찮은 말이 써 있어요. 글이 써 있어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대의 모든 순간이 행복으로 빛나길. 크, 좋다. 예쁘죠? 오늘 저녁에 9시 방송에서 만나 뵙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